안녕하세요. 오늘 산에 나왔습니다. 아, 야산에 나왔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는 안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등산로 옆인데 지금 보면 다니다 보니까 달래 꽃이 이렇게 피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있는 거. 여기 다 달래예요, 달래. 달래, 근데 달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따가 좀 잠깐 쉴때 한번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우색이에요. 현우색. 이제 꽃이 지금 다 져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저 밑에는 이제 아직 꽃이 이렇게 여기 조금 남아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달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작아서 꽃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꽃이 보이시나요? 달래꽃.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렇게. 바람에 그냥 하도 야들야들 물어서. 달래는 이게 이제 봄나물로 해서 많이 먹잖아요. 달래 뭐 냉이 이런 거, 달래 뭐 초장에서 이렇게 뭐 양념장에서 비벼 먹기도 하고 된장찌개도 넣고 하는데, 지금 4월 초입니다. 4월 초인데 달래 같은 경우는 그 나물이잖아요. 나물, 한때 나오는 나물. 그렇기 때문에 독성 이런 건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맵습니다. 그래서 마늘이라든지 달래, 뭐 부추 이런 것들 성질 자체가 그 맵고 따뜻해요.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몸이 차거나 한 분들한테 요 달래를 먹으면 좋겠죠. 네. 지금 뿌리는 이게 그 알뿌리 같이 써요. 알뿌리 백합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옆에 이렇게 보면. 옆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이건 뿌리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개업가에도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이시죠? 여기 다 이렇게 보면요, 여 반님 기억나시죠? 이게 달래입니다. 달래고, 방금 달래꽃 있는 거를, 아유, 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어 있네. 달래 꽃 있는 거는 이렇게 또좀 놔두고 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자, 달래 구경 좀잘좀 하십시오. 잎사귀가요. 그리고 보면 그 이렇게 일정하게 있어요. 각지지 않고 동그랗지도 않고 그냥 납작하게 이렇게 한나 내지는 이렇게 2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네요. 그 부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 밑둥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맺혀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둘 많아야. 밑에는 동그랗긴 한데 바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것도 먹어보면. 부추하고 먹는 그 맛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달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